최근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도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의지를 밝혔습니다.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유 부총리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국적인 조정이 파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8월 둘째 주까지 2학기 학사 운영 일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질병관리청과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이후 추세에 대한 예측 등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